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금요일인 이날 새벽에 주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오전에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오 제6시부터 9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또 빌라도의 법정이 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좋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본인의 십자가를 짊어지는데도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며 또 허리며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그 몸에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은 수치와 모욕을 주님은 한 몸에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중 한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자,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사실 가장 환한 시간에 정오니까 얼마나 환하고 밝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어둠으로 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그 땅에 짙게 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9시가 돼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이제 아람어를 주로 이제 히브리어와 함께 썼다고 그래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라마는 어찌하여라는 의미예요.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부른 호칭이 뭐냐면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이 자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떤 자리고 어떤 위치인지를 예수님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는 아버지와 아들 그런 사사로운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자리는 공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시고 지금 이 예수는 인류의 죄를 담당한 죄인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지금 질문이 아니에요. 의문문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됨을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들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주인은 주인공인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섰고 그것을 하나님의 버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것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심경을 표현한 건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면에 흰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께 마시겠다. 이것은 마치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나서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이제 그분의 그 책에 의하면 이 성소 휘장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높이가 25m, 그리고 너비가 8m, 두께는 10cm, 그리고 24가닥의 실을 꼬아 72개의 그 꽃 실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제사장 300명이 운반해야 될 정도로 그런 중량이 나가고 말 네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은 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 휘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당겨가지고 뭐 우연히 찢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마치 하나님이 가위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휘장이 둘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았던 천이죠. 1년에 한 번만 이 휘장이 열렸어요. 이 휘장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성소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성소의 휘장을 거쳐서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찢김을 통해서 옛 구약의 옛 언약과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이 나누게 되었고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집행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들이 혹은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군병 백부장 그 예수의 이 십자가 집행을 담당했던 이 군인의 고백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고서 최후의 그가 한 고백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실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이 40절 41절에는 제자들의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은 여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고 이 여인들만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이렇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배반하고 내 각자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여기 이 여인들은 지금 이 죽음의 현장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새벽 일찍 찾아오는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예배도 봉사도 의무적으로 내 순서가 돼서 할 때가 있어요. 뭐 순서가 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의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겁고 감사하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귀하고 고마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무슨 목사, 장로, 제자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계시다함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이 할수 없는 그 사랑도 할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찢어서 둘로 갈라진 휘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찢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진심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맡겨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과 내게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반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태어날 우리들까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희생을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주시고 생명이라는 열매를 주셨어요. 자, 이제 이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매 순간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아, 저 사람은 목사였구나, 장로였구나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함으로 편안한 삶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탐욕과 욕심 속에 저렇게 갔어. 누군가 죽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이 살면서 했던 악행이나 잘못들이 회자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에게 참 고마운 일을 많이 했고 참 헌신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하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는구나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은 좀 죄송한 말로 그냥 주일만 지키고 마는 그리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집안일보다 내 가족일보다 교회를 더 섬기고 수고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도 언제나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라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가
누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지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이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버림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줘야 다시 얻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정말 죽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죽는 사람을 죽음에 내주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처럼,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땅에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변형하고 고쳐서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고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다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옛 자아들이 살아서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버지를 위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롭고 서로 정말 봉사할 사람이 넘쳐서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그런 헌신들이 된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뒤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래서 못하지만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있는 것만 가지고 없네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경영하는 것하고 교회 경영은 달라요.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보이는 것 가지고 하지만 교회와 목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손에 들려있는 게 없습니까? 지팡이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과부에 두렵더니 적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를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런 성경의 마인드, 이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해야지 있는 것 가지고 적네 많네 없네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주간만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표현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삶을 통하여 좀 더 가까이, 좀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참된 의미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밝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더 십자가 가까이 간원으로서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늘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들이 넘쳐서 나만 누리고 우리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 의롭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이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 정말 온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방황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를 오늘 하루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시키고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아픈 이들이, 모든 병든 자들이,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새롭게 새 살이 돋고 새 마음이 펴지고 새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